새우. 오, 진짜 혀 엄쳐서 잘 다니네요. 화성시 백미리에서 가을 꽃게랑 생새우를 구입해 갖고 왔습니다. 살아있는 꽃게는 손질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냉동을 해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냉동실에 냉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게장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 한 개 넣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마늘 이 정도 넣고요. 생강도 한 톨. 그다음에 청양고추 빨간 거 이 정도 넣어 주고, 그 다음에 마른 금고추 불렸어요. 요 정도 다 넣어 주겠습니다. 요 정도 넣어 주고요. 사과 사과 한 개를 껍질을 벗겨서 넣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밥을 꽃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잘 닦아 보겠습니다. 구입한 꽃게는 암깨예요. 다리 사이사이에도 잘 깨끗하게 물로 빡빡 문질러 줍니다. 개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. 어떻게 이게 끝에 발은, 어우, 살아서 움직입니다. 또 띄워줍니다. 내장은 따로 넣어 줄 것입니다. 옆에 아가미는 이제 띄워 줍니다. 그리고 여기 입도 이 정도.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아직 살아서.
이 다리가 하나 없네요. 이렇게 좀 딱딱하면은 팔등을 좀 내려주면 낫겠죠? 이 배딱지는 여기를 잡고 내장이 있죠? 이거 이따가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윗부분도 잘라서 버리고 아가미는 손으로 뜯어줍니다. 지금 물에 한번 끓여내고 알이 있네요. 아. 살도 조금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배딱지에 들어있는 꽃게 2kg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주 살짝 이거 뿌려놨습니다. 소쿠리에 받쳐서 빼내고 집에서 삭힌 멸치 액젓입니다. 밑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꽃게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꽃게에 멸치 액젓 국물을 여기다 부어줍니다. 고춧가루 생강청 하나 둘 셋 올리고당 하나 둘 셋 고추장도 크게 한 숟갈 넣어주겠습니다. 간을 한번 볼까요? 소금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. 품깨 하나, 둘,
숟가루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. 짜지 않고 된 것 같아요. 그럼 깨질까봐 살짝 묻혀주겠습니다. 내장도 넣어주었습니다. 양념 꽃게장 완성입니다.